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t's IT 시간입니다. 이효은 IT 칼럼니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 살펴볼까요? 예, 그 얼마 전 전경련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 국내 기업의 약 70%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 휴가 기간을 집중적으로 잡아놓고요. 이때 직원들 여름 휴가를 다 보낸다라고 합니다. 바로 요즘인데요. 네. 오늘은 이런 여름 휴가에 빠질 수 없는 바로 디지털 기기들, 이 기기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름철 디지털 기기들이라고 하니까 예. 뭔가 좀더 기대가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그 재미있는 아이스박스를 하나 그 소개하겠습니다. 네. 쿨러리스트 쿨러라는 이름의 제품인데요. 얼마 전에 킥스타트에 올라왔다가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네. 5만 달러를 투자받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금까지 무려 680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대체 무슨 아이스박스기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제품은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로 합쳐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외부에 그 믹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스박스와 스마트폰 연결해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외장 배터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바퀴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간단한 수레로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음식을 쓸수 있는 도마나 캔 오프너도 달려 있습니다. 165달러 정도의 아예 아이스박스 하나로 야외 놀이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뭐 재밌긴 하지만 마치 다용도 칼 같은 예. 제품인데 600만 달러가 넘게 투자를 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다른 제품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보통 그 사람이 많은 축제나 아니면 해수욕장 같은 곳에선 같은 일행을 잃어버리기가 좀 쉽습니다. 그렇죠. 특히 깊은 산속이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선 이 휴대전화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럴 땐이 제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은 이제 고테나라는 이름의 제품인데요. 네. 손에 쥐는 스틱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이 스틱이 실은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곳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채팅을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좀 독특한 기능을 가진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이 제품은 그두 개의 스틱이 한 쌍으로 이제 판매가 되는데요. 네. 스틱만 있으면 안 되고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통해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결된 순간부터 이 고테나끼리 어떤 무선 통신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그 작동 방식은 생활용 무전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151MHz에서 154MHz 어떤 저주파수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되며 최대 80km까지 이제 통신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연속 사용 시간은 약 30시간이고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72시간까지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뭐 여행이라는 것들이 너무 즐거운 일이긴 하지만 또 예.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재난 시에 좀 유용하게 쓸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실은 그이 제품 자체가 원래 2012년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을 강타했을 때 통신망이 이제 완전히 마비된 사태를 지켜보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개발됐다라고 합니다. 네. 다만 이 제품을 사용하려면 서로 이제 미리 등록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구조대끼리는 이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해외여행 같은 것을 할때 같이 여행을 떠난 동행자들끼리 어떤 무료로 통신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좀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여름 휴가하면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물놀이가 예. 떠오르잖아요. 요즘에 스마트폰도 방수 기능을 갖춘 제품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카메라 같은 기기만 방수가 됐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에도 이 방수가 점차 이제 도입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일단 한국에 출시된 스마트폰 가운데는 이제 삼성 갤럭시 S5와 소니 엑스페리아 Z 시리즈만 이제 방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땀이나 습기 정도를 막아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욕실에 담그거나 아니면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할 때도 안전한 수준인데요. 다만 이렇게 물에 담근 상태로 조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물에 담궈도 기기가 망가지지 않는다 한뭐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물에 넣었을 때, 담궈졌을 때, 예. 이제 작동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고장이 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은 물에 넣었을 때 사진 촬영은 가능합니까? 일단 그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상태로 물속에 넣은 다음에 외부 버튼을 이용해서 촬영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래도 사진을 찍고 싶다면 스마트폰보다는 좀 전문적인 방수 카메라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보실 것은 지금 올림푸스에서 출시한 올림푸스 TG3라는 이름의 방수폰입니다. 방수 카메라인데요. 아웃도어용으로 나온 카메라인데 수심 약 15m에서 1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2m 정도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좀 안전하다는 그런 정도의 내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 중에서는 방수 등급이 가장 높은 편인데요.
만약 여름 휴가 때 디카를 들고 갈 예정이라면 또 다른 제품을 또 추가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알렉스 세이컨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3년간 36개국의 나라를 돌면서 여행한 것을 찍은 그런 영상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네. 이 여행 촬영에 쓰인 것이 고프로라는 스포츠 액션 카메라와 셀프포드라는 이름의 제품입니다. 고프로는 작고 가벼운 방수 카메라로 좀 초광광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셀카포드는 지금 보시면 저 손에 들고 있는 저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소각대거든요. 네. 저것을 이용하면 남의 도움 없이도 셀카나 어떤 단체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합니다. 많이 긴가 보네요. 많이 길진 않은데요. 네. 많이 긴 것처럼 찍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셀카 같지가 않네요. 네. 네. 그리고 이 여름 휴가를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잘만 활용하시면 여름 휴가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앱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네. 먼저 그 여행을 자주 다니신 분들에게는 위치 기반 서비스 포스케어를 한번 이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진과 함께 자신이 머물렀던 여러 장소를 기록을 해두시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장소에 대해서 이제 남긴 팁도 볼 수가 있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추억이 되어줍니다. 또 다른 앱으로 추억을 기록하기엔 역시 이제 영상만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혼다에서 만들어서 무료로 공개한 로드무비라는 앱을 이용하시면 네. 그날 찍었던 짤막한 영상들을 감각적인 무비로 만들어서 네네.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용 방법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아이폰용으로만 나와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인데요. 만약에 이제 안드로이드 폰 쓰신다면 스냅무비라는 앱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로드무비와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앱인데요.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폰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로드무비보다 보다 다양한 기능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쭉 영상을 봤는데 이제 혼자 여행을 네. 다니면서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긴 막대기 같은 그 장비가 네. 저에게는 가장 유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어서 디지털 기기 관리법, 여름철에 특별히 뭐 직사광선 좀 피해야 된다라든지 네. 혹시 이런 안전 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예를 들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선 절대로 스마트 기기를 물에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해수욕장 같은 데서 휴대폰을 들고 바닷가에 들어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네. 요즘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수를 지원하는 제품들도 있지만 아직은 방수가 되지 않는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물과 전자기기는 완전 상극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까이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혹시라도 만약 물에 빠뜨리셨다면 바로 물기를 털고 말린 다음에 전원을 켜지 말고 가까운 서비스 센터로 방문을 하셔야만 됩니다. 또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는 직사광선이 굉장히 약합니다. 네. 특히 요즘 자동차 내비게이션 대용으로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네. 이런 분들은 스마트폰이 너무 뜨거워져서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일도 아마 겪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직사광선을 맞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뜨거워진 기기는 전원을 끈 다음에 그늘진 곳에 두면 이제 금방 식으니까 그건 안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 지도. 꼭 업데이트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블랙박스도 많이 달고 다니시는데요. 네. 블랙박스는 여름에는 이 더위 때문에 오작동을 일으킬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블랙박스의 어떤 이 내장 메모리 같은 경우는 자주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만일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여름 휴가 잘 어울리는 디지털 제품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여름 휴가에 잘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